오랜만에 과일 가게에서 포도를 사온 알숭이. 그런데 포도와 함께 불청객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과일을 사오면 어디에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초파리. 초파리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산무차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초파리는 식초파리라는 뜻으로 새콤달콤한 냄새가 나는 곳에 꼬이는 파리입니다. 전 세계에는 약 3천여 종의 초파리가 있고 추운 겨울을 빼고는 봄부터 가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초파리는 크기가 2에서 4mm로 아주 작지만 활동 반경은 아주 넓습니다. 또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1km 밖에서 나는 과일 냄새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람 입장에선 초파리가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실은 과일 가게에서부터 데리고 왔거나 주변에 있던 초파리들이 과일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죠. 미리 과일에 알을 낳았지. 초파리는 크기가 작아서 방충망과 문틈 사이로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초파리는 번식력이 뛰어나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는데요. 이 알은 약 2주가 되면 성충이 되어 다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집에 초파리가 들어오면 엄청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초파리는 한 세대가 짧기 때문에 유전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생물이라고 합니다. 초파리는 유전학 연구의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는 불편을 주는 곤충이죠. 하지만 너무 성가셔. 그래서 초파리를 쫓기 위해 뜨거운 물을 하수구에 붓거나 맥주나 막걸리, 식초 등 초파리가 좋아하는 재료를 이용해 초파리 덫을 만들기도 합니다. 시중에도 다양한 초파리 트랩이 판매되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초파리를 집에 데리고 오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과일을 사왔을 때는 과일을 씻을 수 있는 일종 주방 세제로 깨끗이 씻어 식품 용기나 냉장고에 보관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3분에 없는 상식의 차이, 오늘의 3분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